원래 당장은 이별은 안 된대. 네. 응? 남편이 그리고 이혼을 안 해줘.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원래 둘이 싸우면 애들한테도 많이 보여줬어? 어, 뭐 아는 것들도 있더라고. 응? 큰애가 자꾸 부모를 원망해. 응? 그 지금 만나는 사람도 가장 있지 않아? 아니요, 이혼한 사람. 정확히 이혼했대? 네. 거기서 자식이 있는데? 저한테는... 하나 있다는 말 못 들었어? 네, 저한테는 없고 그냥 이혼만 했다고. 이혼만 했대? 네. 그리고 엄마는 몰라. 음력 12월달? 지금 이제 12월달 되는 거야? 네. 2월달에 망신살 있어. 네. 이때 조심해. 그리고 핸드폰 관리도 잘하고. 괜히 내가 코가 걸려. 잘못하면. 아, 네. 응? 네. 엄마는 그리고 일부동산은 못해. 사주팔자에. 아, 그래요? 응? 그리고 이 가슴이 화병이 너무 많아. 지금 솔직한 얘기는 맨날 어디 울분을 토해도 토할 데가 없어. 솔직히 자존심이 무지세서. 네네네. 응? 네. 억울하잖아. 솔직한 얘기. 어, 맞아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디에 얘기할 사람도 없고. 본인 친정 얘기해봤자 본인만 아. 지금 적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응? 네. 그리고 본인은 원래 그래서 잠을 못 자. 머리가 깨지게 아프단 말이야 지금. 좀 응? 우울증이 있어 지금. 응? 원래는 좀 일찍 좀 헤어지려고 노력 좀 해보지. 응? 아니 저는 그 신랑이 그 저희가 주말부부를 계속했었어요. 결혼을 해서 주말부부를 계속해서. 근데 엄마는 저걸 몰랐어. 남편에 대한 거를 제대로. 전혀. 저는 그냥 믿었어. 네. 응? 그렇게 바람 피고 다니는 거 한 번도 눈치 못 챘어? 네, 몰랐어요. 정말 몰랐고 그냥 믿었고 그냥 애들 키우는 데만 올인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응? 살았는데 네.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그걸 늦게 하는 거야, 늦게. 그러니까 엄마 배신감 얼마나 드냐고. 네. 그러니까 억울하지, 나도. 많이 억울하죠. 응? 근데 남들 같았으면 눈치 한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챘을 텐데. 전혀. 미련한 거야, 엄마가 미련한 거. 맞아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아 그때 그런 거였나? 이제 와서 약간 좀 그런 게 생각나지. 전혀 몰랐고 본인이 그렇게 외도를 해놓고도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억울한 거 진짜. 지금 애들 키워놓고 이제 조금 뭔가 안정되려고 하니까 저렇게 탁 이제 터진 거지. 이제 본인도 세상은 이제 조금 아는 거야. 맞아요. 전혀 몰랐어요. 이게 바람이야. 그리고 엄마는 준비해 놓은 게 없어. 이혼하려고 그래도. 응? 그냥 무조건 이혼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네네. 뭔가 뒤를 밟아놨어야지. 저렇게 터지기 전에. 터치기 전에. 네. 응? 그럴 기회도 많았는데 엄마가 몰랐어. 그러니까 아빠는 더 바람 피고 다녔지. 근데 왜 선생님 서류를 안 해줄까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가 않다잖아. 본인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야. 애들 핑계로 뭐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계속 서류를 안 해주고 있어요. 엄마는 미리 터치지 말고 준비를 해놨었어야 돼, 원래는. 남편 외도하는 걸 잡아놨어야지. 그래야지 뒤를 꽉 밟아갖고 뒤를 꽉 눌러놨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터친 거란 말이야 엄마가. 네, 어설프게 전화 통화하는 거를. 네, 제가 그걸 다 녹음을 해서 시댁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시댁은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안 돼. 어, 다 알고 있더라고 그 여자까지. 응?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를 뭐 동창이라 그러면서 알고 있더라고요 다. 응? 그니까 본인만 나쁜 년 된 거야 지금. 이제 왜냐면 그 집은 되게 이기적이야 시댁은. 네. 그러니까 해주고도 욕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그걸 시댁에 터트린 말고 그거를 하나하나 증거를 모아놨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저 사람이 더 꼬리를 더 잡아놓고 나서 잡아당겼어야지. 그래야지 뒤도
성격도 너무 급했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이 그때 너무 배신감이 많이 들었던 거. 네, 맞아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애들도 어릴 때라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거 챙겨야 돼, 내 거. 너무 못 해놨어, 지금까지. 근데 제 거 챙길 만한 게 없어요, 선생님. 응? 그랬잖아. 그 사람은 놀고 먹고 다 했잖아. 자기가 쓰고. 네, 네, 그쵸. 신났죠, 뭐. 어? 그랬으면은 본인도 애들 핑계대서 끄집어 내렸어야지. 저는 그냥 매달 주는 생활비만 받고 찍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금액도 동일해요. 아주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지금 더 많이 받잖아. 저가요? 아니. 네네, 돈 잘 받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생활비 받다가 어떻게 쓰라고. 근데 그거마저 이제 줄이려고, 큰애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든요. 그거마저 줄이려고 한 번 생전 몇 년 연락 안 오다가 연락 한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는 일단은 했는데 뭐 더 주거나 그 외의 걸로 더 해주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있었을 때, 같이 있었을 때 좀 잘 그거를 달래서라도 더 받아냈을 텐데 그걸 못하는 게 한이지. 다른 여자 같은 경우는 딱 꼬리를 잡아도 뒤를 캐서 아예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었는데 그걸 못한 거야. 그럼 선생님 서류 정리는 안 해주려고 하나요? 제가 하자고? 지금은 안 해줄 것 같아. 몰라, 2년 뒤에 해준다고 자꾸 그래. 2년 뒤에? 응? 그리고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어. 네네. 뭐하러 급하게? 내가 네네. 뭐 아쉬울 게 있어?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진짜 뒤 유별하고 끝내면 몰라 생활비도 안 줄 수도 있어. 네네. 저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려면 굳이 내가 뭐하러. 그렇다고 지금 만나는 인간이 나 도와줄 건 아니잖아. 찌질인데 뭘 날 도와줄 게 뭐 있어. 아 진짜요? 응?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야. 돈은 버는데 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거요. 그건 맞는 거 같아. 그냥 큰 돈을 나한테 주겠냐고. 안 주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잠깐씩 조금씩 줘, 용돈은. 그게 다야. 만나도 좀 좋은 사람 좀 만나지. 뭐. 좀 선생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만난 사람마다 다 제가 돈을 뺏기거나. 본인이 어떻게 보면.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그걸 못해. 알랑방구도 못 끼고.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숙일지를 몰라, 솔직한 얘기로. 그거 본인 하나 받으면 줘야 돼, 또. 그 남자를 길을 잘못 들이대는 거지. 그죠? 에휴. 미란 난 거야. 네, 왜 그럴까. 그리고 사주팔자 인두화살이 있어, 본인은.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끝에 가서 탁탁. 그 본인은 10번 자리에서 한 번 소리를 빡 질러서 사람을 틀어놓는 거. 승질나면 본인 가슴에다 탁탁 터지는 게 있거든, 얼굴이. 그리고 남자를 그냥 내 남자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루두루 그냥 만날 생각을 해. 지금은. 네, 네. 지금 만난 사람은 나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왜냐면 내 마음을 터놓고 움직일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진짜 먹여 살려주고 하진 않아. 잘 봐봐. 어찌 보면 되게 이기적이야. 한번 싶어봐. 근데 그걸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이용할지는 모르고. 고지고대로야. 네.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믿고 뭐 별로 의심은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만난 사람이 되게 좋은데 헤어지려고 헤어진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도 그런 적 있고 그 사람이 그런 적도 있는데 마음적으로는 되게 좋거든요. 네, 그리고 저한테는 그냥 예전에 결혼해서 이혼 한번 이혼하고 지금은 이제 아버님하고 동생 데리고 살고 있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제대로 다 아는 건 없잖아. 확실히 아는 건 없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저한테 뭔가를 주지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건 뭐야? 나를 다 진짜 믿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저를 왜 만날 건 선생님? 그냥 엔젤로 만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 그리고 좋아하는 감독. 왜냐면 본인은 편안하고 사람 잘 챙겨주고. 네. 그럼 편하지. 그 상대가 만날 때는. 그래서 그냥 단지 그 이유로?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도 있고. 근데 크게 저 사람들 하잖아. 되게 이기적이라니까. 그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진짜 좋아하면 자기 거 개방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잖아. 아닌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미궁 속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죠. 지금은 어쨌든 내 길 찾아가면서 움직이고 본인도 이제 좀 똑똑해져. 미련하게 살지 말고. 그 맨날 열심히 일만 하면 뭐 할 거야. 진짜 신랑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제대로 저를 챙기거나 쉬는 적 없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뭐 크게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좀 힘들고 지치고 그렇다고 뭐 친정 엄마가 뭐 막 살가운사람이나 그분한테 가서 얘기할 그런 것도 안 되고 내가 그럴 것 같아서 벌써 얘기했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다니까. 네,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원래 그런 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은 그런 살을 잘 풀어놔야 돼. 그래야지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 엉뚱한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몰라 2년 동안은 내 살을 잘 풀어놔야지. 그래야지 본인이 앞길이 열려. 안 그러면 또 엉뚱한 사람들만 자꾸 꼴. 왜냐면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거든. 사주팔자가 센 사람끼리. 본인도 좀 따뜻한 사람도 만나고 싶고 나를 좀 챙겨준 사람도 네, 만나고 싶은데 네. 왜 내 사주팔자가 이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만 나한테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주를 살을 잘 벗겨놔야지 좋은 사람이 들어오지. 지금 근본 원인은 이거를 못 해놨기 때문에 자꾸 지금 세 명을 남자를 걸쳐 지나갔는데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 요 놈은 괜찮겠지 하고 잠깐 만나고 요 놈도 똑같고 그치? 네 맞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 이런 거를. 그래서 원래 정월되고 뭐 그러면 자꾸 내 살을 자꾸 풀어놔 움직여놓고 그래야지 본인 앞길이 열려. 그래서 둘째는 걔는 EQ는 좋아. 이 잔머리 잘 쓸 거야. 네. 그런 애들은 재주를 많이 가르쳐야 돼. 그 큰 애는 제 외골수란 말이죠. 이렇게. 네. 상처도 많고 그래서. 너무 빨리 정신적으로 커버려가지고 속에다 감추잖아. 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큰 애는. 둘째는 털어. 지가 얘기를 하든지 뭐라든지 움직인다. 네. 큰 애는 저 가슴앓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원망밖에 없는 거 부모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그걸 잘 다독거려줘. 그래야지 걔가 올바르게 잘 커. 그렇다고 나쁜 애기 아니야. 철이 일찍 들은 거야. 네네 맞아요. 철이 너무 일찍 들어서 되게 미안해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 해서 움직여주면 그리고 큰 애는 잘 빌어줘야 되는 데다 놓고 그래야지 엉뚱한 길로 안 빠져. 알았죠? 네. 지금 만난 사람은 그냥 곁다리 겨뤄놓고 만나고 그리고 본인은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으면 내 살을 잘 풀어놔. 두 번만 잘 풀어요. 잘 풀기 두 번만 해. 그러면 진짜 3년 뒤에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굿하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미리 했으면 좋았을 거야. 왜냐면 3년 전에 좀 풀어냈지. 저만 안 본 것도 아니잖아. 뭐 아예 안 본 건 아닌데 본인은 즐겨보진 않아요. 네 근데 궁금은 되게 많이 해요. 되게 궁금은 하고 제가 지금 2년 전에 카페를 하나 했거든요. 그거 시작할 때 이제 잠깐 선생님 만나서 보고 했고 그 이후로는 그때 좀 내 살 좀 풀란 말 안 해? 그런 딱히 그런 말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인 말대로 내가 위안 삼고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사람 필요하잖아. 네 맞아요. 진짜 저는 누구한테 큰 돈을 바라는 건 아니야. 왜 네. 본인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는 먹고는 살 수는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내가 마음적, 정신적으로 위로 받을 사람 필요하잖아. 그러려면 내가 내 기운이 그런 기운이 좀 죽어야지 좀 올바른 사람이 들어와.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만 잘. 선생님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지금 아까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6월달까지가 계약 기간인데 이제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이제 조금만 권리금을 좀 약하게 모아야 돼. 아, 그래요? 그럼 몰라, 간은 좀 깔끔하게 해놨어. 네. 근데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돼, 그렇게. 그래서 좀 음력 2월달 넘어가면 좀 기회는 있다 그래. 좀 여기 말고도 지금 두 군데 내놨어요? 세 군데만 더 내놔서 움직여 놓으면 거기서 다 해서 얼마를 받고 싶은 거야? 저는 그냥 제가 했던 거 권리금만 좀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절해서 내려요. 지금 조절해서. 시국도 시국이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하겠어? 그쵸, 지금. 저같이 어려운 사람이 하겠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본인은 또 장사 또 해야 돼. 그래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돼. 그래요? 두 번만 더 해요. 어떤 관련된 일인지 조금. 본인은 물 장사해도 괜찮고, 네. 그런 거 아니면, 뭘, 피부 관리 같은 거 배우신 마음 없어? 그거 그런 해서, 것도 관심은 많죠, 선생님. 그런 거 해서 가고, 문신하고 같이 해도 괜찮아. 좀 배워봐요. 왜냐면 손끝이 야무져. 잘해. 일단은 내 살을 먼저 잘 채워요. 그래놓고나 하나하나 풀어봐요. 알았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양호 만나 드릴게요. 네.